사마치기도 힘든데. 원래 또 세 개가 있었죠. 멈춰. 스트라이크의 카운트. 스윙 3드다운. 이승현을 3대로 돌려 세우고 있는 황준섭입니다. 후압 하고 있는 기부혁 6번 타자. 아, 지금은 후바도 4할 2푼 9리 상당히 높은 타율 기록했었던 헛스윙 스트라이크. 선수 중 한 명인 김태견 그리고 리그에서 수비를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었던 직전 이기였습니다. 지금 프로에서 가장 주목. 다시 2&2 헛스윙 삼진입니다. 오게야 급대대 선수가 이제 KT 박영현 선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고 헛스윙. 그만큼 이제 직전감이라는 느낌도 있다는 거겠죠. 3구 헛스윙 삼진입니다. 김태견이 이번 이닝 삼진 두 개를 곁들이면서 중심파선에서 장타를 많이 쳐주는 선수입니다. 3구째 헛스윙. 4구째 그리고 헛스윙.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면서 초보 스윙 방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2구 역시 김현수와의 승부 밀어서 이닝에서 동점 내 역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육선혁과 김현수 높은 공 떨어지는 공에 헛스윙 백번 슬래시 헛스윙 원앤원입니다. 3구째 헛스윙 원앤투 멈쩍 들어왔습니다. 네, 오태근 감독이 지난 경기도 나옵니다. 1-3-1로 네. 헛스윙 정말 김휘건 선수의 투투 피치입니다. 바깥쪽 단계 네. 꽂힙니다. 루킹 3진아웃 카운트 원앤투 딸려나옵니다. 헛스윙 3진아웃입니다. 3진과 함께 세 번째 선수의 2타점 적시타 2대0으로 먼저 앞서가는 군산상입니다. 이 자리는 김민찬 선수 같은 그런 유형의 선수고요. 2구 하면 정말 크겠죠. 바깥쪽 네. 스윙 삼진. 원래 뭐 선수층이 워낙 두꺼우니까 그렇죠. 일량인들이 뛰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책들 말을 하기에는 정말 비참한 끝까지 끌어내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른쪽 파울 노볼트 스트라이크 바깥쪽 어하.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삼진 잘루발루 다섯 개까지 투구수를 기록할 수 있는 오늘의 경기인데요. 초구 바깥쪽에 볼입니다. 초구는 볼 2구 몸쪽에 스파이크 됐습니다.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낮은 코스로 들어옵니다. 카운트였거든요. 방망이 끝에 걸렸습니다. 코스 애매한데요. 하지만 채공 시간이 길었던 이 타 일단 먼저 됐던 투수기 때문에 네. 일제 구석 올라옵니다. 네. 땅볼이 됐습니다. 평균 자책점 제로입니다. 했지만 V형 투수입니다. 초근은 스트라이크입니다. 높은 1사 투자 말로 초구 낮았습니다. 스윙 배투 아, 했는데 3루수가 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성구를 하다 딱 성구가 나올까. 한 수비 2 아. 스윙 바깥쪽 스윙 네. 삼진
힛을 내주면서 이렇게 실점했을 때 정문 감독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스트라이크입니다. 바깥쪽 밀어낸 타구입니다. 우중간에서요. 우익수와 중견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1번 타자 박전은 잡아 당겼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난해까지인데 네, 주사 뛰었어요. 여유있게 세이브네요. 네.